데일리 브리핑. 네, LA 한인회가 팬데믹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차원 지원에 대한 한인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LA 카운티에서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코노믹 오퍼튜니티 그랜트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 LA 한인회가 그 신청을 돕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코노믹 오퍼튜니티 그랜트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그랜트는 LA 카운티에 위치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스몰 비즈니스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2,500불에서 최대 25,000불까지 지원하는 그랜트입니다. 이게 그럼 어디서 주는 겁니까? 이게 저 카운티에서 나오는 겁니까? 주정부입니까? 아니면 연방정부입니까? 연방정부 캐럴스에서 이렇게 그 펀딩을 받아서 LA 카운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LA 카운티에서 이번에 마련한 자금은 5,400만 불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잘 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LA 한인회에서는 신청 지원을 돕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가 지금 그 신청을 자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적어도 네. 2019년 12월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하셨어야 되고 직원은 5명 이하 그리고 LA 카운티에 당연히 소지하고 계셔야 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5만 불 이하의 아주 소규모 비즈니스 그리고 2단계는 비즈니스 매출 200만 불 이하 그리고 비영리 단체 경우에는 500만 불 이하에 해당되는 비영리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부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야 되고 직원은 5명 이하여야 되고 LA 카운티에 비즈니스가 소재해야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일단 이게 이제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9년 12월이라는 얘기는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꼭 그 전부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야 되고 그리고 신청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현재도 비즈니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보니까 1단계는 2019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5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은 뭐 2,500불 정도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1단계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오는 2월 23일이 마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2단계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2단계 신청 자격 조건은 1단계 때 미처 신청을 못하신 스몰 비즈니스 노졸로 신청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예. 5만 불 이상부터 연매출 200만 불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 그리고 비영리 단체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500만 불 이하의 그 수입이 있으신 비영리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단계는 세금 보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0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5만 달러 이상 200만 불 이하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 또는 500만 불 이하의 소득이 있었던 비영리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2단계에서 선정이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지원을 받는 거예요? 200만 불 이하에 해당되는 스몰 비즈니스 분들한테는 최대 2만 불, 그리고 500만 불 이하의 비영리 단체에게는 2만 5천 불까지 최대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을 지금 신청을 LA 한인회에서 도와주고 계시다 이제 이런 얘기 말씀이시죠? 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제 LA 카운티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미리 챙겨 보시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계속 저렇게 단간이 도와주고 있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실업 수당이라든가 뭐 하우징 스키 뭐 캘프레시 등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좀 일이 많아서 2월 14일, 15일 이틀 동안은 이 EOG 프로그램만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2월 14일하고 2월 15일. 15일. 네, 네, 이틀 동안만 집중적으로.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한인회를 찾으려면은 2월 14일, 15일 이틀 동안에만 가서 저희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다른 날에 오셔도 뭐 저희가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업무를 보셔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을 거라서 그날 오시면 그것만 하니까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한번 좀 혜택을 받고 싶다라는 소규모 업체들은 지금 나와 있는 서류들은 목록은 되게 많은데 저희가 네. 온라인으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거나 저희가 대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직접 오실 분이 준비하실 서류는 2019년도 세금 보고 서류, 2019년도 세금 보고, 네, 비즈니스 라이센스, 그리고 뭐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신청자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즈니스 계좌 온라인 정보, 온라인 정보가 없어서 뱅킹을 안 하시는 분은 체크 한 장 이렇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수표, 예, 네. 비즈니스, 네, 체크. 비즈니스 체크. 네, 그러니까 보이드 체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거기 네, 보이드 체크에는 은행 인포메이션이 나오니까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뭐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원래 신청 과정에 보면은 그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이 신청 케이스와 온라인 계좌를 연결해주는 그 과정이 있는데 예. 온라인 뱅킹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보이드 체크를 통해서 저희가 매뉴얼로 이렇게 연결해드리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동안에 PPP나 EIDL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PPP나 EIDL을 받으셨던 분들도 LA 카운티의 비즈니스가 소재가 돼 있으면은 이 그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받을 수 있는 다음 한 가지 좀 유의 사항이 예? 그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라고 해서 예전에 랜디스트리라는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그랜트를 저희가 이제 작년 2021년도에 시작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걸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란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본인들이 그동안 정부 지원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받으신지 안 받으셨는지 또는 받았어도 뭘 받으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저희한테 오셔서 어차피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신청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거 만약에 받게 되면은 세금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 안 내는 건가요? 그거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직은 안 나와서 그걸 나중에 그 별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가 신청만 하면은 무조건 다 어프로버가 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뭐 심사가 필요한 네. 겁니까? 네, 그러진 않고요. 저희 선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적합한 그 이제 업체들 이제 비즈니스들이 선정이 돼서 1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 처음 선정되신 분들이 뭐 자격 조건을 못 갖췄거나 제출해야 될 서류를 못 제출해서 추가로 합격해서 선정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아까 1단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2월 23일에 마감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2단계는 언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2단계는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경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2단계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한 분이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1단계에는 해당이 안 되고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조금 더 준비할 서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 비영리 단체에서 서류를 준비 중이신 분은 전화 마치시고 LA 하인에 전화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비영리 단체는 뭐 원래 또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는 뭐 한인에서 신경 안 쓰셔도 자기들이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1단계 해당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네. 자,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 LA 한인회가 헬스 인스펙션 세미나를 개최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에서 개최를 하게 된 겁니까? 처음 그 부회장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팬데믹 2020년 3월 시작하고부터 저희가 이제까지 3년 가까이 한인들을 비즈니스들을 정말 많이 도와왔는데 네. 저희가 초창기에 PPP라든가 EIDL 이런 것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시긴 하시는데 이런 서류 쪽으로는 아예 잘 모르시거나 아예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버려놓고 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것들을 절차를 못 갖추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식당이라든가 푸드트럭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헬스 인스펙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고 본인들이 이제 몰라서 이제 준비를 못해서 이제 이런 피해가 결국에는 발생했노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헬스 인스펙션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패널은 어떤 분이 나오시고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세미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이번 세미나는 헬스 인스펙션을 어떻게 준비할지, 뭐 어떤 유의사항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저희 회장님께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LA 카운티 헬스 디파먼트 쪽에서 지금 이 인스펙션을 담당하고 있는 치프 인스펙터 중에 한 분이 한인이 계셔서 아, 네. 한인 경리라고 하는 그 한인 그 치프 인스펙터가 직접 오셔서 한인들이 위생 안전검사, 헬스 인스펙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의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비즈니스 도움되는 내용들을 전해드리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비교에 더해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금 보고가 이제 시작될 텐데 네. 올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ERC라고 해서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그 LA 한인상공회에서 회장이자 김앤리 CPA 파트너이신 그 알버트 장 회장님께서 직접 와서 설명해 주시고 한인들 궁금증을 또 풀어드릴 겁니다. 또 KYCC 김사빈 그 디렉터가 지금 SBA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EOG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SBA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들께 소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미나는 모두가 다 지금 한국어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경리, 뭐 알버트장, 김사분 이렇게 전부 다 한국말로 많은 분들이 영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이번에 전부 다 한국말로 세미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 꼭 좋은 기회가 될 거라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립니까? 세미나는 2월 8일 날 이번 내일 내일이네요. 내일이네요. 내일 수요일 날 오후 2시 그리고 볼먼길에 지금 볼먼 갤러리아 옆에 LA 카운티 건물이 새로 섰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직접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해서 좋은 인포메이션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약해야 되나요?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 한인의 323-732-0700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하기가 많이 힘든데요. LA 한인에 전화하면. 사무국에 323-732-0700. 네, 이게 사무국 전화번호인데 323-732-0700. 네, 맞습니다. 이게 혹시 저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나요? 그 지금 벌먼 갤러리아 마켓 쪽 가는 보면 오른쪽에 그 샤토 플레이스라고 하는 작은 샛길 같은 게 있는데요.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은 거기 비지터 파킹이 있기 때문에 파킹값도 무료고 이제 이거 참석하는 것도 뭐 예약이나 뭐 무료 이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세미나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엘레 카운티 건물 몇 층에서 세미나가 있나요? 세미나 9층에서 있는데 거기 저희 들어가시면 저희 한인회에서 미리 가서 이렇게 안내 사인을 다 붙여놓을 거라서 그대로 사인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부터 장소는 버몬 갤러리아 마켓 옆에 새로 성 건물 LA 카운티 건물 9층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예약은 필요 없고요. 필요하신 분은 그냥 당일 내일 바로 가시면 되겠고 주차는 바로 옆 샤토 플레이스 길에 비지터 파킹낫이 있습니다. 거기 사용을 하시면 되고 혹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323-732-0700번, 323-732-0700번입니다. 근데 제가 한인에 전화했을 때 저는 통화가 잘 안 됐습니다, 사무총장님. 저희가 전화 라인이 지금 5개가 있는데요. 예. 직원이 3명이 이제 그대로 봤는데 저희도 예. 한 가지 예상이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서 예스 노만 묻는 경우는 없고 근데 길면 뭐 20분, 뭐 네. 짧으면 10분 정도까지 통화를 예. 하시다 보니까 그렇겠죠. 안 된다고 얘기한 분들이 더러 계시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전화를 많이 받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이 돼 지금 많은 피해자가 계시고 혹시 이 뭡니까 저 도네이션이라든지 물품이나 그 돈을 혹시 접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그 뉴스를 듣고 회장님과 지금 이사님들이 지금 같이 좀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네. 좀 저희가 현재 그 1월 달부터 지금 이 한인 동포들이 렌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생활고를 호소한 분들이 많아서 네. 이 보호기금을 추가로 지금 하려고 지금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트루키의 사태가 터져가지고 또 추가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선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가 이사님들이 좀 연구 중이십니다. 예전에는 뭐 언론사들마다 다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모금 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 몇 년 전부터는 지금 한인회가 그거를 단독으로 하면서 모든 언론사들이 함께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저 한인회가 주체가 돼서 이 모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회장님께 보고 드려서 이게 서둘러서 네. 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